안녕하세요. 면접형 면접파 입니다. 여러분, 면접왕 이형팀에서 지속적으로 면접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공정관리 직무를 한번 볼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공계 관련된 직무를 지원을 하고 계시고, 사실 공정관리라고 말은 했지만 이공계 관련된 직무가 대부분 같은 흐름을 가져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대표적인 케이스 하나를 토대로 모의 면접을 해보고 주의할 점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공계 관련된 직무분들은 지금부터 각 잡고 모의 면접 질문 10개를 드릴 거니까 거기 한번 답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뭔가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 하더라도 그날 따라 한번 해보세요. 영상 끊지 말고 끝까지 면접을 진행해보는 게 핵심입니다. 답변이 어려웠던 부분은 체크해보시고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시 대답을 정리해보세요. 자, 그리고 반복하면서 연습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럼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준비한 자기소개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편하게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공정관리 직무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좀 답변해 보세요. 알겠고요. 그 여기 온 지원자분들 중에서 내가 적어도 이거는 남들보다 뛰어나다, 이분들보다 내가 훨씬 뛰어나다 라고 할 수 있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학교에서 여러 가지 배우셨을 텐데, 학교 전공 수업 중에서 우리 회사 공정관리 직무에 도움이 될 만한 수업이 들었다면 뭐였는지, 왜 그런지 한번 설명해 보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본 경험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잠깐만요. 그럼 그 경험 말고 더 창의적으로 뭔가를 해결해 본 경험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동료와 의견이 달라서 갈등을 겪은 경험이 있나요? 그걸 해결해 본 경험이 있다면 좀 어떻게 해결하셨는지까지 설명 한번 해보세요. 네. 아, 지원자께서 가지신 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우리에서 떨어지면, 뭐 붙으면 좋겠지만, 혹시 떨어진다면 어디 지원하시겠어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좀 어떠셨나요? 아마 질문 자체가 그렇게 어려웠다기보다는 질문에 바로 즉답을 하기 어려웠다,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들 것 같아요. 이 질문 자체가 실제 면접에서 진행됐던 내용들을 토대로 재구성한 내용이니까 아마 이 직무에 지원을 하신다면, 또 유사한 직무에 있는 이공계 분들이라면 비슷한 질문을 받으실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자, 질문 자체를 제가 좀 분석을 해볼게요. 이 질문들을 보면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10가지로 질문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 특징은 직무 자체에 대한 이해를 굉장히 여러 각도로 물어봅니다. 대부분
이번에 이공계분들이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묻는 게 어떤 수업을 들었는지, 이건 지식적인 배경을 확인하기 위한 거겠죠. 뭐 기본적인 용어라든지 개념, 이론 이런 것들은 알아야 그 위에 실제적인 토대를 쌓을 수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학점을 반드시 점검합니다. 이건 성실도이기도 하지만 이 직무나 정보 내용에 대해서 얼마나 익숙한지,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한 뭐 선행지표 같은 거겠죠. 성실도와 성취도에 대한 확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그렇게 공부하고 배웠던 것들을 직무와 어떻게 연계해서 생각하고 있는지, 이것을 경험과 연결해서 반드시 물어봅니다. 이거는 뭐 이유가 뻔하죠. 학교에서 배운 것은 이론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연결시킬 수 있는 관점이 있는지, 혹시 그랬던 경험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기 위해서 세 가지 요소를 묻는 거죠. 큰 두 번째 포인트는 필살기 경험을 분명 똑같이 묻습니다. 근데 문제 해결에 초점이 맞춰서 물어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 모든 직무가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문제 해결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하지만 이공계는 특별히 문제 해결이 목표 달성 혹은 성과와 직결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죠. 그게 뭘까요? 분석력과 창의력이에요. 이공계 직무, 특히 공정관리에서 만나는 문제의 특징이 무슨 정말 문제풀이가 아니잖아요. 내가 어떤 분석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 해결할 것인가, 창의력과 분석력이라는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창의력보다는 분석력이 훨씬 중요합니다. 분석력이 없는 창의력은 이공계스럽지 않죠. 그렇죠? 자, 세 번째 포인트는 의사소통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 직무 자체가 분석력, 뭐 계산, 개선 이런 게 다 중요한 직무예요. 근데 결국에 이게 실현되려면, 진짜 성과까지 가려면 혼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특별히 큰 기계 혹은 거대한 장비를 달아야 하는 경우, 고가의 장비면 더더욱 그렇겠죠. 이런 경우에는 여러 사람이 연결돼서 진행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 현장직, 기능직과 소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쉽게 소통하는 방법을 찾으실만 하는 거죠. 그들에게 어떻게 쉬운 용어로 어떻게 쉽게 전달할 거냐, 어떤 형태로 소통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 직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직무에 지원하시는 분들이 실수하시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 학점과 수업 내용 자체로 필살기 준비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경우예요. 사실 이거는 정말 착각입니다. 이거는 시작이에요. 이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라인을 넘은 것이고 기본적인 조건이 준비된 거라고 봐야지, 이거를 했다고 해서 이 직무를 잘할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 지식과 정보를 기반으로 적용해본 경험을 미리 준비하는 게 올바른 필살기 준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자주 하시는 실수가 의사소통에 대한 내용인데요. 아마 의사소통이 잘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의사소통을 하도 강조하다 보니까 의사소통을 억지로 강조하는 거예요. 좀 적합하지 않은 경험을 필살기처럼 어필한다든지, 또는 역량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러분들은 분석력을 어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의 강점이 의사소통이다, 이 모든 것을 의사소통이라는 단어로 도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것들은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히 분석력과 문제해결 능력이 제일 중요한 거고, 이것을 그 후에 어떻게 소통할 것이냐가 이 직무가 가진 특성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포인트를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가 이미 여러분께 3C4P라는 템플릿과 관점을 제안 드렸어요. 이 중에서 3C 파트가 정말 중요합니다. 자, 여기 있는 영상 제가 달아놨으니까 이 3C 영상 참고해서 경쟁자 분석 파트를 이해하면 답변이 완전 달라지게 될 겁니다. 자소 서바이벌을 참고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앞에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 포인트를 주의해서 여러분의 필살기를 다시 정리해보고 다시 도전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영상을 다시 한번 활용해보셔도 좋고요. 실제 기업에 가서 면접의 기회가 주어지는 곳이라면 입사 여부를 떠나서 일단 면접에 테스트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앞으로도 여러분의 직무, 여러분이 어려워하실 만한 질문들을 함께 시뮬레이션 해가면서 돌파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함께 달려가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이상 이영이었습니다.